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저 정호 바뀌었어요. 두준이랑 요셉이랑 인스타 랍방 저기 합방했던데 저는 크로아티아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잠옷으로는 그 축구 유니폼 뭐 그런 게 되게 좋아요. 통풍도 잘 되고 그래서 자주 입고 잡니다. 그쵸,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제가 또 최애 잠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스페셜 에디션으로 제가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잠옷으로 갈아입어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나마. 세계 곳곳에 계신 팬 여러분들, 모두들 건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TV에서 하는 그린치 보고 있어요. OCN에서 TV 최초라고 해주시네요. 네, 오늘도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선 그만큼 열량을 소비를 해야 맛있는 걸 먹을 때 이제 죄책감이 안 들기 때문에. 네, 라방이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밀푀유 나베 먹었어요. 와, 그거 진짜 맛있잖아요.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먹고 싶다. 네, 운동해야죠. 맛있는 거 먹으려면. 운동, 막, 근력 운동을 3시간을 다 하는 건 아닌데, 아, 지금, 저 TV가 좀 빨개서 그런가 봐요. 입술이 빨간데. 운동, 근력 운동을 3시간을 다 하는 건 아니고, 폼롤러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유산소도 하고, 무산소도 하고, 좀 천천히, 하다 보면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거 하실 때좀 여유를 갖고 차분차분 하시면 더욱더 즐겁고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겁니다. 예. 그쵸. 허리랑 어깨 아플 때, 뭐 등이나 이럴 때 폼롤러 해주시고. 엉덩이, 뭐, 엉덩이나 앞벅지, 뒷벅지, 이런데, 알 배었을 때또 폼롤러 해주시면, 아주 아주 그 근육의 뭉침이 잘 풀릴 겁니다. 얼굴이 천상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운동했어요. 내일 뭐 해요? 내일 운동할 거예요.
내일 전신 운동할 거고요. 오늘은 전신 운동했어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꿀 드셨나요? 아니요, 오늘 꿀안 먹었어요. 원래 목소리가 좋은 편이에요. How are you today? Good day. 안녕. 요셉 오빠가 하트 치기를 몰라요. 요셉을 만나게 되면 제가 선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저 맥주 마셨어요. 그쵸? 이런 날은 또 적당한 성인이시라면 적당한 음주 너무 좋죠? 네. 'm watching TV. In my home. 두준 오빠는 인스타 라이브 배울 의향 없으신가요? 두준이 오늘 인스타 라이브 했을걸요? 지금도 일하고 있단, 아이고. 지금 늦은 시간인데 일을 하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아까 낮에는 많이 안 추웠던 것 같은데 밤에 엄청 추워졌어요. 조심히 집에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불족발에 사이다 진짜 맛있겠다. 아니, 또 너무 늦은 시간에 또 너무 매운 거 드시면 위가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매운 걸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린치 OCN에. 운동 20분 만에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쵸. 저도 처음에는 살 많이 쪘을 때는 진짜 그 정도 해도 힘들었는데,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운동해 주시고, 스트레칭 해 주시면, 20분이 23분, 25분, 30분 이렇게 늘어나실 겁니다. 화이팅! 요소 오빠랑 같이 했어요, 두준 오빠. 아, 그러니까요, 봤어요. 근데, 네 명이서도 같이 할수 있나요? 둘만 가능한 거 아닌가? 저 인스타 잘 몰라서. 무릎 좋아지는 운동. 아, 그러게요. 저도 이제 무릎, 그런 관절을 보호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일단,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잘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얼음이랑 문찜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격한 뭐 운동이나 움직임을 할 때는 무릎 아대를 꼭 차는 걸 추천드리고, 무릎 주위에 있는 근력을 키워서 무릎의 가해지는 그런 압력이라든지 그런 하중을 좀 다른 근육이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라든지 종아리 쪽 운동을 꼭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너무 헬스 트레이너 같은 얘기. 예, 두준이는 대한민국 국대 유니폼 입고 있던데, 왜냐면 저나 두준이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럼 유니폼이 많은데, 그런 축구 유니폼이 그 기능성 옷들이잖아요. 그래서 잘때 잠옷으로 착용하고 자면 정말 시원하고, 보들보들하고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입고 주무셔보세요. 정말 좋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족발 보쌈 반반 먹었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내일 메뉴 추천. 내일 메뉴 추천. 내일 메뉴 추천 뭐가 좋을까요?
드시고 싶은 거 드시세요? 사와디카 코쿤카. 우와, 크리스마스 이브의 생일이신 분 축하드립니다. 오빠는 운동한 다음에 거울 보면서 오빠만 감상하나요? 감상까지는 아니고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눈바디로 체크하죠. 뭐 체지방이 붙었나 안 붙었나, 어디 근육이 좀 커졌나 안 커졌나 이러면서 뭐. 그렇죠? 제 몸 제가 봐줘야죠. 네, 잘 갖고 와야죠. 그래서 잘 보면서 계속 잘생겨지는 이유는 뭐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일단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해서 멋진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 빼려면 운동보다 식단이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보다 중요한 게 식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맛있는, 자기 입맛에 맞는 다이어트 식품들을 먹어보시고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것들을 골라서 뭐 하루에 한 끼 뭐 이렇게라도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머나 세상에 내 몸이 좀 이렇게 바뀌었지? 이러면서 그럴 겁니다. 파이팅! 살 많이 쪘을 때, 저 군대 안에 있을 때 진짜 많이 쪘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깜짝 놀라실걸요? 그때 사진 보면. 네,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있고요. 줌으로 해주세요는 무슨 소리야? 줌? 운동, 동훈. 아, 당연히 우리 동훈이죠. 진짜 너무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치킨 먹고 있어. 와, 치킨 맛있죠. 치킨 맛있죠. 부럽네요. 오빠 so cute, so sweet. Thank you. You too. 어깨 근육 뭉친 거 푸는 방법. 어깨 근육? 어깨 근육이라 하면 이쪽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그쪽은 그쪽도 폼롤러 해주면 좋은데, 폼롤러 하고 움찜질 같은 거 해주시고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신 느낌이 나실 거예요. 오늘 밥은 뭐 먹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고기 먹었고요, 계란 먹었고, 참치 먹었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그 다음 그렇게 먹었네요. 그쵸, 진짜 트레이너 같죠,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고 막 이런 잡단식들이 많으니까 그런 몸 쪽 관련된 지식은 많이 얻게 됐네요. 내 버킷리스트, 오빠한테 PT 받아보기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잠옷이에요 이거. 축구복, 크로아티아 축구복. 생일인데 축하받고 싶어요. 축하드려요. 오빠가 트레이너였으면 제 전자산 헬스장에 갖다 붙였을 거예요. 아니실걸요? 네, 보들보들해요. 축구 유니폼이 처음에 새 제품은 빳빳한데 이제 입고 이제 빨래 좀 하고 그러다 보면은 2002년 레플리카라고 자랑했다고. 네, 그럼요. 축구 유니폼 진짜 입고 주무시다 보면 정말 뭐 실크 잠옷
못지않게 진짜 부들부들하고요. 시원하고 그래요. 저 오늘 바삭한 치킨 먹었는데? 치킨 이름 중에 바삭한이라는 것도 있어요? 떡볶이 안 좋아하세요? 떡볶이 진짜 좋아하죠. 어묵 많고 소세지도 있고 맛있겠다. 오빠 퀸스 갬빗 봤어요? 이거 두준이가 재밌다고 해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봤어요. 치킨 맥스, you okay? 응? 감탄스러운가요? 거울 보면? 아니요. 그러지 않는데요. 일본어 듣고 싶어. 곤방와 니온노미나사. 아이시테루요. 아이시테루. 아이시. 오 겐키 데스카. 아이돌 원더랜드 재밌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신다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거 안 질려요? 질리진 않는데 막 엄청 재밌진 않죠? 제 몸을 가꾸기 위해 건강하게 하는 거죠. 재밌는 건 구기 종목이 재밌죠. 오빠 나도 입술 두꺼워지고 싶어요. 일단은 타고나야 되고 두꺼워지고 싶으면 저는 어렸을 때 그 립밤을 잘 못 바를 때 계속 이렇게 입술이 트면 뜯고 침 바르고 뜯고 침 바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베이비 아이 러브 유 소 머치 땡큐. 정상 체중에서 빼려면 적게 먹어야겠죠. 아니요, 적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식단이란 게 별게 없는데 요새 나오는 그 단백질, 과자, 단백질 아이스크림, 단백 그리고 뭐 곤약면 뭐 이런 것들이 성분표를 보시면 나트륨은 많아요. 탄수화물이랑 당이 좀 적거든요. 일반 제품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만 바꿔서 드셔도 살이 쭉쭉 빠지실 겁니다. 식단 관리 안 하고 운동만 해도 살 빠지나요? 그러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최애잠옷 왜 안 입었어요? 최애잠옷도 쉴 시간을 줘야죠. 그럼요. 빨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크리스마스에도 운동할 겁니다. 많이 잘 거고요.
내일은 그래서 맛난 거좀 먹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크리스마스니까 저에게 주는 선물. 맛있는 거 먹는 거. 참치는 회? 아니요, 아니요. 참치 회 말고, 집에 참치 통조림 있길래, 기름 쭉 빼가지고, 그냥 닭가슴살 먹기는 조금 물려서, 고추참치, 고추참치에 고추기름 쭉 빼가지고 먹었습니다. 오늘 전신 운동했어요. 스트레칭, 폼롤러, 자전거, 달리기, 줄넘기, 턱걸이, 딥스, 복근 운동, 점핑 스쿼트까지. 매일 그런 식으로 먹죠. 네. 못 참을 것 같으면 그런 그 단백질이 듬뿍 들어가 있는 식품들을 먹고. Eat chocolate. 오, 민초 좋아하죠. 있으면 먹어요. 없으면 안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 아이스크림 진짜 먹고 싶다. 분명히 그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요새 나왔다고 했는데 한번 저희가 먹어보고 맛있는 거 있으면. 아, 이 정도면 진짜 우리 팬분들도 이거 먹으면서 칼로리 생각 없이 좀 드실 수 있겠다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추천드릴게요. 오, 샐러드가 너무 맛있어서 뜻밖의 다이어트. 맞아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제 주변에도 트레이너들 체육관 관장 많은데 기광이처럼 상냥하진 않아요. 아니에요. 왜 your mom? 차의 잠옷. 이게 좀 차의 잠옷이에요. 크로아티아 유니폼. 난 프랑스 유니폼도 있고요. 대한민국 유니폼도 있고요. 너무 좋아요. Right? Yeah. 고양이나 강아지 키울 생각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저 스스로를 먼저 잘 키운 다음에 제가 스스로 여유가 있을 때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 때까지 산타 믿었어요? 한 초등학생까지 믿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K리그 유니폼 20개 있어요. 와, 축덕. 요즘엔 공 못 차죠. 네, 그쵸. 하면 안 됐죠. 네. 얼굴이 주먹만 하세요. 주먹보다 큽니다. 진짜 요섭이가 진짜 주먹만 해요. 토두바 아세요? 저 오늘 토두바 성공했어요. 토두바가 뭐죠? 축구 유니폼 사이즈 커도 괜찮아요? 그럼요. 크면 크니까 편하죠. 찍고 싶은 광고? 멋있는 광고면 좋죠. 우리 멤버들이랑 함께하면 더 좋고요. 네, 이거 옷 나이키예요. 크로아티아 국대 유니폼 너무 예뻐요. 거치대 없어요? 핸드폰 거치대 있나? 아, 있는데 거실에 있어요. 한국의 추위는 버틸만 합니다. 네, 운동 3시간씩 해요. 2시간 반, 2시간, 3시간.
아직 너의 이름은 이 오빠의 원픽 영화입니까? 아직 좋아요. 그 감독님이 만드셨던 날씨의 아이라는 영화 아직 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그 영화도 빨리 한번 봐볼게요. 운동하는 영상 찍어주라. 별거 없는데, 진짜 운동 되게 집중해서 하고, 지금 요새는 회사에서 해가지고요. 뭐, 저 혼자 운동하니까, 반바지만 입고 해서, 아주 섹시하답니다. 아유, 아유. 어유, 어유. 혼자 운동하니까, 뭐. 그쵸. 회사에서 혼자 운동하니까, 뭐, 상체탈의하고 할수 있잖아요. 네. 그쵸? 왜 목주름이 없죠? 있어요, 있어요. 목주름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오빠 큐티파, 섹시파, 멍수루? 멍수루? 이렇게 하는 게 맞네. 인별 피드의 근육 자랑해주세요. 에이, 제 근육은 그런 트레이너 분들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운동할 때마다 어디 가요? 회사에서 하죠, 요새는. 제대하고 더 멋져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멋져지겠습니다. 관리해야죠, 그럼. 관리하는 남자가 섹시합니다. 얼굴에 살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살이죠. 얼굴에 살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코 먹는 이기광, 침 먹는 윤두준. 바뀌었는데요? 내가 침을 먹는데? 두준이가 코를 먹고. 아, 이거 댓글 읽는 거. 아, 자꾸 누르는데. 아, 자꾸. 율무차 아이스크림?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으로 나오면 진짜 맛있겠다. 파라다이스 음원 발매해줘요. 하고 싶네요. 유니폼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나이키 매장에서 팔 거예요? 아닌가? 저도 이거 선물 받은 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댓글이 엄청 밀렸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까 댓글을 내가 읽고 있었구나. 인트로콘. 코로나 끝나면 꼭할 테니까 꼭 오세요. 에에에. It was me. I stole your Christmas. I stole it I stole it. because I thought it would fix Because I something that thought it happened a long time ago. long time ago. But it didn't. But it didn't. But I'm sorry. I'm sorry. 눈이 졸려 보여요. 예, 나른해서 졸립니다. 졸려 졸려. 오빠가 좋아하는 베라 최애. 다 맛있던데. 엄마는 외계인도 맛있고 뭐 아이스크림 먹어보니까 막뭐 아이스크림 막 먹다 보니까 막 치즈 같은 무슨 네모난 덩어리가 있는 거고 진짜 맛있고 엄청 다 맛있죠.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식단 조절하는 거 스트레스인 적. 요새 식단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즐기면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물 하루에 한 2리터에서 3리터 먹는 것 같아요. 물저 진짜 물 먹는 하마여가지고 물 진짜 많이 먹어요.
You don't like it? Not a big deal. 되게 영어 잘하는 사람 같다. Christmas? You too, man. 요섭 오빠 덕에 베라 시켰어요. 요섭이 베라 먹었어요. 베라 맛있지. 제 목소리 들으니까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잠이 오려는 느낌. 그쵸, 제 목소리가 나긋나긋하죠. 인스타라 방키고 주무세요. 뉴욕 치즈케이크? 이름은 모르는데 맛있더라고요. 오빠 프로틴 치즈볼 말고 또 추천하는 간식. 일단 콜라는 제로 콜라, 사이다는 나랑드 사이다. 그 다음에 프로틴바. 프로틴바 너무 맛있어요. 프로틴바 당분이 적당히 들어가 있는 그런 거, 탄수화물 좀 적고 이런 거 찾아 드시면 그냥 뭐 자유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만큼 맛있어요. 입술 미쳤. 네, 입술 시술한 거 아니고요. 제 입술입니다. 카스. 라방 멤버마다 특징이 있네요. 무슨 특징이 있나요? 두유, 두유도 맛있죠. 우유도 저지방이나 무지방 드시면 정말 맛있답니다. 유섭이는 댓글 보면 눈만 깜빡깜빡. 두준이랑 동훈이랑요. 위험해 궁금해 또 듣고 싶다. 저도 또 불러드리고 싶네요. 나 잘 껴. 메리 크리스마스 잘 자라고 해주슈. 메리 크리스마스 잘 자슈. 아이돌 모르는 엄빠도 기광 오빠라요. 아유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두진 오빠는 스포왕. 그러게요. 뭐 두진이가 뭐 스포했다던데? 뭐라고 한 거야? 이놈의 자식. 귀여움이 윤두준. 두준 오빠, 아, 동훈 오빠는 필터 써요. 나홀로 집에 곧 하나요? OCN에서? 좀 하는 줄 몰랐어요. 그린치 끝나면 하나? 나홀로 집에는 진짜 크리스마스 때는 보는 게 루틴이죠. 네네. 하체 빼려면 무슨 운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체. 글쎄요, 하체를 빼려면. 그 부위 운동만 한다고 그 부위에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살이라는 건, 지방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식단 관리하면서 전신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준 오빠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만 했어요. 두준이 뭘 준비하는데? 두준이 뭘 준비하지? 혼자 뭐 준비하나? 오빠 지금은 립밤 바르세요? 아, 립밤 바르죠. 제가 이렇게 침 먹고 이렇게 입술을 자꾸 침으로 바르는 버릇이 있어서 입술이 자주 건조해져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잘 바릅니다. 기광아, 기광아, 기광아. 왜요, 왜요, 왜요. 그 다음에
Merry Christmas, Mr. Grinch. Merry Christmas, Cindy Lou. Merry Christmas, Mr. Grinch. Merry Christmas, Cindy Lou. And let the who's and a toast to kindness and love, the things we need most. 그렇네요. 팬분들이랑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렇게 같이 소통하니까 좋네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코어 운동 많죠. 플랭크도 있고, 복근 운동도 어떻게 보면 코어 운동이고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많죠. 예. 노래 좋은데요? 들려세요? 오빠 드라마 기다릴게요. 네, 좋은 작품 있으면 꼭 해보겠습니다. 오프 기광 오빠 보고 싶다. 경찰이 잡을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오프 기광 해보죠. 내일 네, 뭐예요? 운동합니다. 잘 거고 맛있는 거 먹을 거고요. 돌아온 카노는 최상의 조합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어요. 맛있네. 오, 나 홀로 집에 한다. 대박. 와, 연속으로 해. 1, 2. 나홀로 집에 좋아하시는 분들 오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빠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 저는 보니까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 오른쪽 얼굴이 조금 더 사진을 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오프라인 기광. 저도 오프라인 라이트 분들 보고 싶습니다. 베개 뚱이 같은데 맞아요? 어, 와, 어떻게 알았지? 짱이다. 뚱이에요, 뚱이. 뒤집혀서, 와, 이거를 어떻게 눈치채셨지? 이거 보고 아셨나? 뚱이. 푹신하고, 지금은 저의 최, 애착 베개라고 해야 되나? 애착 인형입니다. 오빠 또 나 혼자 산다 나왔으면 좋겠어. 나가면 좋죠. 그럼요. 네. 아, 요새 저 스위트홈 진짜 재밌다 그러던데. 네. 어쨌든 이제 저도 눈도 아프고 슬슬 자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좋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되시고요. 벌써 11시 반이네요. 잘 자고요. 좋은 꿈 꾸세요. 잘 자요. 안녕.